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2024년 이제 불과 2개월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인천 송도는 아파트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1억 이상 떨어진 아파트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올해 1월 거래보다 최근 거래 금액이 2억 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있죠. 오늘은 2024년 송도의 하락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6위는 송도동 더샵 송도마리나베이입니다. 무려 3,1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는 2020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불과 5년차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송도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거의 전국구급 인지도를 가진 아파트죠. 2024년 1월 13일 전용 84제곱미터 거래가격은 8억, 2024년 1월 17일 동평형 거래가격은 8억 3천만 원입니다. 와, 아파트 가격이 8억대로 올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 2024년 1월 24일 거래가격은 7억 5천만 원, 그리고 2024년 1월 29일 거래가격은 6억 4천만 원으로 8억 3천만 원 대비 불과 10일 만에 2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다? 라고 하기에는 가격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아파트 단지입니다. 5위는 송도동 송도성지리벨루스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아파트 급등 시기인 2022년 8억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가격이 하락해 2023년 4억 원 후반까지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자금 투입 이후 젊은 영끌족들의 영향으로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5억대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2023년 11월 19일 무려 7억 2,500만 원에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21일 올해 첫 거래는 다시 5억 8,7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다시 5억대로 하락하였네요. 도대체 이 아파트를 7억 넘게 주고 산 호구가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해 말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부모가 자식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사주고 증여세 낸 거 아닌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모로 이야기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2개월 만에 7억대에서 5억대로 하락, 1억 3,800만 원의 하락은 무려 19% 하락률을 만들어냈습니다. 4위는 송도동 송도센트럴 파크 푸르지오입니다. 551세대의 중형단지로 2015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제 막 10년차가 된 준신축급 아파트입니다. 2022년 한때 전용 84제곱미터 35평형이 무려 13억이 넘는 기염을 토했지만 이제는 10억 클럽도 반납한 아파트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다시 10억을 넘어 10억 2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지만 올해 첫 거래인 2024년 1월 17일에는 무려 25층 고층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8억 7,500만 원의 거래가 일어나 다시 단번에 8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송도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현재 조금씩 하락 중입니다. 직전 거래는 10억이 넘었는데 8억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1억 4,500만 원의 하락, 14% 하락한 거래입니다. 세 달도 안 된 두 달 만의 하락이라 아마 더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3위는 송도동 송도 더샵 마스터뷰 21블록입니다. 692세대의 중형급 단지로 2015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10년차 준신축급 아파트죠. 2021년 11억 9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12억을 넘기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후 가격이 꺾이면서 2023년에는 6억대 거래까지 나오면서 반토막난 아파트로 유명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8억, 7억대까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다시 10억대로 오르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2024년 1월 올해 첫 거래가 6억 8천만 원의 직거래로 이루어지면서 그 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2023년 마지막 거래인 11월 29일 거래 역시 7억 4,611만 원에 경매로 이루어진 거래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많이 떠나버렸죠. 아직 거품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까요? 여전히 관심은 어느 정도 있지만 가격은 7억에서 8억 정도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경매 거래를 제외하면 1억 4,700만 원 하락한 17% 하락 거래를 일으켰죠. 불과 20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2위는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입니다. 159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2009년에 입주를 시작한 16년차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엄청난 하락을 거듭하고 있죠. 전용 84 제곱미터 국평 가격이 2022년 3월 10억에서 바로 다음 거래가 2023년 9월 7억 3,450만 원입니다. 거래가 거의 1년 넘게 없었다가 7억대 거래가 생겼는데 이게 경매 거래였습니다. 이후 또 거래가 없다가 2023년 12월 16일 6억 8천만 원에 17층 고층이 팔렸죠. 계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 중입니다. 2022년 가격 대비 3억 원 넘게 떨어졌죠. 직전 경매 거래 대비해서도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떨어져서 경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송도의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중이니 이 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전 거래 대비 3억 2천만 원 하락, 무려 32% 하락했네요. 그동안 거래가 너무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큰 하락률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위는 송도동 송도 웰카운티 1단지입니다. 980세대의 중형급 아파트로 2008년 2월에 입주한 17년차 아파트죠. 2023년 7월에는 10억의 거래가 된 이 아파트의 49평형은 2024년 1월 12일 7억 3천만 원으로 무려 3억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불과 반년도 안 돼서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하죠. 2024년 2월 1일 5억 1,100만 원에 거래가 일어납니다. 직거래로 일어나는 이 거래는 불과 7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을 반토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008년 입주 당시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7억대 사이였던 것을 보면 15년이 지난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오히려 제가 꼽기는 했지만 10억에서 5억대로 거의 반토만 7개월 만에 50% 가까이 하락한 아파트입니다. 송도의 아파트 가격이 2023년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일부 상승이 있었지만 다시 2024년 그 정책 자금이 끊기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자금이 줄어들고 있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이 2024년 또 신설이 되었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정되어 있죠. 2023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 22만 5,958명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 과연 얼마나 아이를 낳을까요? 20만 명이 벽이 깨질 수 있다고 하니 올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20만 명 내외입니다. 그것도 대상자죠. 이 중에서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 그 조건들까지 맞추려면 10만 명, 5만 명? 대상자의 숫자는 확 줄어들 것입니다. 올해 저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금액에도 한계가 있죠. 그 금액에 맞춰 아파트를 팔려면 결국 아파트들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어떻게든 아파트를 팔려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려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연 2024년 앞으로 인천 송도의 아파트 가격은 어떤 형태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 직전 거래 대비 1억, 2억 정도 하락했는데 연말이 되면 올해 초나 작년 말 대비 더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오히려 오를 수 있겠죠? 그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